안녕하세요. 서울 랩타일입니다. 제가 웨스턴 리프리자드가 왔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. 이 친구들이 귀뚜라미 먹는 모습을 먹이 반응 영상을 한번 남기도록 하겠습니다. 오, 보면은 서로 먹겠다고 난리네요. 보통 이렇게 생긴 애들이 좀 예민해 보여서 걱정이 많이들 하는데, 오시는 분들도 얘 잘못되면 어떡하냐고 걱정들 많이 하셨거든요. 몸값도 저렴하지 않은 아이들인데, 근데 오자마자 보시면은 미친 듯한 먹성을 보여줘서 제가 많이 한시름을 났습니다. 생긴 것도 참 제 취향이고, 먹이를 잘 먹어요. 저한테는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. 밥 잘 먹는 게. 근데 이렇게 잘 먹어주니 너무 좋네요. 벌써 앙컷 수컷 두 마리가 그냥 과연 먹이 반응을 보일 것인가. 또 근데 이미 뭐 먹었기 때문에 이제 한시름 났습니다. 이렇게 열심히 잘 추장하다가 임자 만나면 좋은 분에게 분양하는 거고요. 안 되면 뭐 제가 그냥 계속 키우는 거죠 뭐. 보시면 그래서 서울 랩타일 로고가 각인된 이 사육장에서 이렇게 메인으로 키우고 있거든요. 사실 이 백스크린이 스티로폼 재질이라 항물들을 잘못 넣으면 좀 훼손률이 좀 심할 수가 있거든요. 근데 딱 얘네들은 사이즈도 작고 발톱도 뭐 있긴 한데 그렇게 강하진 않아서 메인장에 참 잘 어울리는 아이들 같아요. 생긴 것도 백스크린 색깔과 유사해서 잘 눈에 띄지도 않고. 어쨌든 웨스턴 리프리자드의 먹이 먹는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드려 봤습니다. 이렇게 마지막으로 얘네들 모습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보여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할게요.